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울타리에 가지를 치기입니다. 자, 지금 앞에 보시듯이 울타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제가 매해마다 늘 항상 이렇게 자르지만은 그래도 또 새해가 되었을 때 새잎이 나옵니다. 그럼 새잎이 나오면은 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보이는데요. 그래서 지금은 높이를 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지를 한번 잘라보는 것을 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그냥 잘라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양쪽에다가 폴대를 세우고 줄을 띄워서 정확하게 자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? 그래서 먼저 폴대를 세우고 줄을 한번 띄워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준비물입니다. 폴대가 보이는데요. 캠핑용으로 쓰이는 그런 폴대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폴대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높이를 조절해서 폴대를 세우고 그 끝에다가 줄을 연결시켜서 띄우면 되겠습니다. 폴대를 지금 세웠습니다. 이렇게 철근으로 폴대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폴대 제일 끝에 보이는 지지대에다가 줄을 이제 걸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쪽 폴대에다가 줄을 걸었습니다. 앞쪽으로 파란 색깔 줄 보이시죠? 저렇게 줄을 건 다음에 수평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 줄에 따라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지금 앞에 보시듯이 전지 가위 그리고 사다리입니다. 울타리가 조금 높아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줄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을 띄워서 가지를 다 잘랐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까와는 차이가 많죠? 거의 수평으로 딱 맞춰서 잘 잘라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홍가시 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 새순이 훨씬 더 잘 나와서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.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라진 가지들입니다. 바닥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갈퀴 가지고 다 정리해서 모아야 되겠습니다.